안녕하세요, 이슬비입니다. 오늘도 하루 그림에 이제 계절이 봄이 다가와서요. 이제 하루 그림에 이제 벚꽃 문양을 조금 그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는데요. 일반적으로 벚꽃을 그냥 그리진 않고요. 조금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할 건데요. 이 마스킹 테이프는 이제 일반 그 베이지색의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고요. 약간 뭐 그래픽 테이프, 라인 테이프 이런 거예요. 그래서 2.5mm. 저는 얇을수록 예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벚꽃 모양을 우선은 잡아주었는데요. 지금 벚꽃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잎사귀가 약간 하트 모양. 근데 하트 모양도 약간 조금씩 이렇게 벌어진 끝 모양이 약간씩 벌어진 하트 모양 그리고 다시 모이는 이런 특성으로 한번 그려봤어요. 테이프 붙이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지워주고 하셔야지 나중에 물감하고 섞였을 때 좀 더 깨끗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집어주고 지우개가루 털어주시고요. 스케치가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어요. 지워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. 이거는 이제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. 그림 스케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넉넉하게 붙여주세요. 뭐 테이프의 방향이나 뭐 순서나 이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. 이제 테이프가 붙여진 곳은 흰색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. 벚꽃에 길이 난 것처럼 흰색으로 남겨지고 이제 테이프를 제외한 테이프가 붙여지지 않은 부분에 물감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.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보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붙였기 때문에 이 구역은 상당히 복잡하죠? 이 구역은? 좀 복잡하진 않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시원하게 빠져있는 곳도 있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색을 넣어볼 건데요. 그래도 벚꽃이니 한번 핑크색 계열을 핑크색 계열을 주 사용으로 해서 칠해보겠습니다. 칠할 때 주의하실 점, 테이프만 빼고 모조리 다 칠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있는 벚꽃 문양을 신경을 쓰셔서 칠해주셔야 됩니다. 테이프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내가 그려놓은 벚꽃 형태는 신경을 쓰셔야겠죠. 뭐 꽃잎 끝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색을 여리여리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흰색을 묻히시거나 물의 양을 좀 많게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다음 잎 가운데에서 다시 출발.
좀 투명한 느낌을 원하시면 붓을 물에 한번 빨아서 여기는 물감을 이렇게 긁어 오셔서 끝을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. 조금 불투명한 느낌을 원하시면 흰색을 섞으셔서 끝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칼로 그은 것 같이 부자연스러운 것보단 자연스러운 게 예쁘겠죠.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빨리 움직여 주시면 더 좋습니다. 테이프 사이사이에도 색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붓을 좀 꾹꾹 눌러서 터치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채색을 다 하였습니다. 이 가운데 뭐 수술 포인트를 마르고 난 다음에 살짝 주고 한번 다 전체적으로 마르면 테이프를 띄워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다 말랐겠죠? 테이프 먼저 떼어내고 상태를 좀 보고 저는 묘사를 해볼게요. 근데 지금 맨 먼저 위에 붙인 것부터 떼어내주시는 게 좋거든요. 이것도 너무 세게 뜯으시면 찢어질 위험성이 있어요. 그래서 떼어내기 전에 뭐가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떼어내주세요. 오. 이게 색이 같기 때문에 저도 헷갈려요. 떼어냈습니다. 저는 그냥 묘사 안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요. 사인만 간단하게 하고 저는 정리를 해볼게요. 가운데 꽁꽁꽁꽁꽁꽁 수술을 동그랗게 뭐 흰색이나 어두운 갈색이나 이런 걸로 찍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벚꽃 디자인을 해보았고요.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되게 수채화의 느낌을 잘 살려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늘도 하루 그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